제1편 여러분 교재 보시죠. 교재. 교재가 파트가 10파트예요. 10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1편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 공동주택 관리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 돼 있어요. 1페이지. 자. 1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보세요. 여기가 페이지 수입니다. 페이지 수. 여러분은 이제 하다 보면 어딘지 모르실 때 있잖아요. 여기가 페이지 수예요. 그리고 제목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밀려서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제가 준 원고하고 좀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저것이 이제 페이지 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축 법령상의 주택의 분류가 첫 번째 나오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게세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냐면 건축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주택법.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 공주법이라고 해요. 현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가 공주법이라고 쓰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건축법, 주택법 분류를 나눠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건데 똑같습니다. 근데 구분할 때몇 가지 차이가 있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 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가장 큰 법이에요. 건축법이. 그 다음에 주택법. 여기서 파생된 게 공동주택관리법. 그럼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용어 정의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몇 가지 나오겠죠? 여기서도 몇 가지 나오겠죠? 그걸 지금 볼 겁니다. 이게 문제하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건축법이에요. 우리가 요거 여기서는 건축법 다루고 거의 건축법을 많이 안 다루죠. 주택법이나 공주법을 다룹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주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제가 약칭으로 씁니다. 네. 자, 건축법에서는 요렇게 나누죠. 어떻게 해? 보시면 요렇게 나누죠. 건축법에서는 얘를 이렇게 나눕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법도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눠집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독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다다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 밑에는 아연당이라고 얘기하죠.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죠. 지금은 용어 정의도 나옵니다. 이런 지문을 주어주고 얘가 뭐냐라고도 나오죠. 지금 추세가. 아니면 섞어서 지문을 섞어가지고 얘가 얘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가지입니다. 기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뭘 보냐? 숫자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독주택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중주택 3계층. 기본적으로 다가구 3계층.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단독이지만 3계층이에요. 자, 공동주택으로 넘어가면 아연다기 아파트는 5계층. 연립은 다세대는 4계층. 구분되죠? 계층으로. 그죠? 계층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고 싶어도 지금 여기서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층이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면 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그러면 3, 3, 4, 4, 5.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구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죠. 그죠? 무슨 면적? 그죠? 바닥 면적 합니다. 옛날엔 연면적이었어요. 이제 연면적 여기는 안 씁니다. 여기서는 바닥 면적이 합계 330이냐 660이냐 따지죠. 330, 660, 660, 660. 그죠? 여기는 초과 이하. 요거 세 개만 숫자만 알면 구분이 다 되죠. 뭐 다른 데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섞어 버리면 여기는 숫자 뭐죠? 기숙사 50.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50%.
이런 개념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이게 건축법이죠. 건축법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가장 크죠? 그럼 주택법 요거보다 작지요? 그러면 빠지죠, 뭐가? 이 상태에서 공간하고 기숙사 빠지죠? 이해하시나요? 네. 주택법에서는 여기 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시 한번. 건축법령상에서는 단독, 공동으로 나눠지는데, 단다다공, 단독이죠. 그 다음에 아연다기가 공동주택이죠. 그 중에 3계층, 3계층, 5계층, 4계층, 4계층 나눠지고, 면적, 바닥 면적 보시면 330, 660, 620 초과 이하. 아파트는 없어요. 그냥 5계층이면 승강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5계층이면 아파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옵니다. 일단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 계층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 더 체크할 게 있어요. 뭐냐? 다가구냐, 다세대냐. 단독이라는 건 소유권이 하나죠. 공동이라는 여러 명 있는 거죠. 요 구분,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다가구와 다세대는 계층을 나눌 때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연립이냐, 다세대. 연립. 연립. 보시죠. 주택에서 충돌 제외하는 경우, 이거죠. 다가구냐, 다세대냐. 아파트는 연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죠. 요게 이제 충수로 이제 삽입되느냐 마느냐 따지는 거죠. 근데 이게 섞어서 나오진 않아요. 별도로 나오죠. 얘네들끼리. 지문상으로. 지문상으로 나와요. 다가구에 대해서 보시면 다가구와 다세대는 1층 전부 일부를 주차장을 사용하고 용도예요. 용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요게 두 가지가 충수에서 제외된다. 4층짜리가 있잖아요. 4층짜리가. 다가구가. 그죠? 그 밑에는 주차장이고 하나는 뭐 미용실로 쓰고 아니면 뭐 피부샵으로 쓰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가 저게 연립이 다가구가 이럴 땐 충수 제외 안 하니까 4계층이라도 3계층 단독으로 해서 소유권 하나다 이 얘기죠. 이해하시죠? 네, 요거 그 머릿속에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5계층 연립 4계층 그중에 얘네들은 뭐다? 1층 전부를 주차장 사용해라 이거죠. 주차장으로. 왜?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차장 사용하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섞어서 문제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건축법도 하고, 주택법하고 구분이 됐어요. 이제 공주법만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주택이죠. 똑같습니다. 거기 뭐가 빠졌죠, 지금? 공간하고 기숙사 빠졌죠. 그죠? 자,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단독, 공동 나오죠? 그죠? 여기 단독, 공동. 여기서 빠졌죠? 뭐가 빠졌죠? 공간 빠졌고, 기숙사 빠졌죠? 왜? 작으니까, 건축법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주택의 정의는, 이것도 지분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주택의 정의는, 건축의 전부, 일부, 부속 토지. 그리고 뭐로 나눈다?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눈다. 요 지문이 많이 나오죠? 요 지문. 요건 많이 틀립니다. 요거는 이해가요. 요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단독이냐 다른 걸 넣으면 우리 지금 아는 게 단독이냐 공동만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다른 걸 넣으면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문제 구성이 그래 돼 있어요. 자, 준주택. 주택 아닌 거를 뭐라 한다? 준주택이라 한다.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뭐 다중생활 시설, 기숙사, 노인 복지 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가 준주택인데 주관식으로 또 나올 수 있죠. 다생기노. 다시 한번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죠. 자, 국민주택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연계되죠. 국민주택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많이 얘기하시죠?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자, 85제곱미터 이하인 건데, 어떤 거? 어떤 거? 얘네들이 하는 거.
그 이하인데 얘네들이 하는 것만 뭐라고요? 국민주택이라는 거죠. 나머지 일반 건설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걔네들은 뭐냐? 국가나 지방단체, 토지공사, 주택사업을 하는 목표는 지방공사. 대전도 있죠? 대전 뭐 있죠? 충북은 지역재벌공사가 있거든요. 대전은 뭐가 있죠? 지방공사? 아,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짓는 거, 뭐, 85제곱미터 이하를. 걔네가 뭐라? 국민주택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자, 규모. 그죠? 규모. 어떻다?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거죠. 주거의 용도로 85제곱미터 이하. 또 하나 있죠? 예외사항. 뭐죠? 예외사항. 네? 100 있죠?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에서 할 때 100. 이것도 문제로 나와 있어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기본이고 예외상으로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그죠? 그렇게 나와요. 이것도 문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택의 의미는 뭐냐?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이것도 질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많이 틀리셨죠? 간단한 건데도 이렇게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다. 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참 뭐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임대분자. 요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문 속에 답이 다 있죠. 그죠? 토지임대분자는 뭐예요? 토지는 사업승인 받고 나중에 분양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자, 토지, 임대부. 나와 있죠? 그죠? 분양 나와 있죠? 주택, 토지임대부주택. 여기 답 속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아마 이건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지문상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단지. 주택단지라 하면 사업계획 승인 두 가지죠? 대지조성사업 승인 두 가지를 했을 때, 받았을 때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건 아파트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얘기하는 거죠?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일단 토지를 말한다. 별개의 이런 거 했을 때는 별개의 분리를 토지를 해야 된다. 철고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그 다음에 폭이 20m인 무슨 도로? 일반 도로. 그 다음에 도시 예정 도로가 있죠? 8m인 거. 이럴 때는 뭐야? 구분해 줘야죠. 단지를. 주택 단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A단지, B단지, C단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은 일단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리된 단지에 단지에 분리된 토지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철거자 20에 8.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고. 자, 공구. 공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택지 개발이 되면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누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몇 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 그럼 들어가면 거기는 뭐예요? 착공 신고사하고 별도로 해야 돼요. 왜? 별도로 공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를 지고 뭐야 사용 승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해야 돼요? 착공 신고하고 사용 검사 별도로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것도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별도로 착공 신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 공구가 하나 성립되죠. 그리고 나서 6m 그 안에는 6m의 공구 넓이를 해야 된다. 보시면 주택 단지 안에 도로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그 다음에 옹벽과 축대, 그 다음에 녹지된 조경, 그 다음에 기타 300세대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해라. 공구는 이렇게 구분해라. 지나가면 괜찮아요. 이건.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것도 질문으로 나왔죠. 단골 신사입니다. 무조건 나오는. 그리고 쓰라는 것도 나왔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더 깊이 들어가면 예스라고 할 수도 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어때요? 공간마다 별도로 세대 구분형. 이거 지어진 이유는 아시죠? 지금 독신자들 일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30% 안에 쓸 수 있게끔 해놨죠. 그래서 별도로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하고 공간마다. 근데 소유권은 하나예요, 분명히. 그죠? 왜?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시설에 있는 복리 시설. 그죠? 부대시설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하나죠.
이게 가장 많이 질문 나오는 거죠. 요거죠. 밑에 거.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다음 문제 나오겠네요. 자, 세대 간의 연결문, 그 다음에 경계문을 통해서 구분하라는 거죠. 연결문하고 경계문을 통해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공동주택 한 단지, 공구 안에, 단지 안에 3분의 1 넘지 말아라. 예를 들어 500세대면 30%, 3분의 1 넘지 말아라. 대략 하면 150세대? 그죠? 150세대 정도. 자, 마찬가지로 용도. 전용, 주거 전용 면도 30% 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여기서 가장 특혜는 뭐예요?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부대시설, 복리시설, 뭐 스크린 골프라든가 카페라든가 헬스장, 헬스장 마론님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분들한테 쓰라는 거죠. 대신에 30%, 3분의 1을 넘지 말아라. 이것도 지금 문제 나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되죠. 30%.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에 짓는 거예요. 도시에다. 시골에 짓으면 안 되죠. 짜투리 땅에다 짓는 거죠. 몇 세대를? 300세대 미만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300세대 이상이었죠? 공구는. 300세대 미만. 이 질문 놓으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눈으로.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어디에? 도시에 건설하죠. 세 가지를. 뭐를?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개별문 저게 중간씩 나올 수도 있죠.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자, 내용을 보면 얘네들은 최소 주거 전용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독립 가능하더라. 부엌하고 욕실을 해놔야죠. 별도로. 아까는 소유권이 안 됐죠. 그죠? 지금 도시형 원룸주택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한 12개 정도 있어요. 저도 지원은 몇 번 가봤는데 어찌됐든 거기 소유자들이 있어요. 임대를 놓든가 뭔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30제곱 이상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 투룸이죠, 투룸. 그죠? 요거 두 개를 뺐더니 30제곱 넘었을 때는 두 개로 나누라 이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님이 이것이 아닌 주택을 연립인데 심의 얻어서 5개층까지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받는다. 5개층까지 할 수 있다. 건축 제한을 한번 볼게요. 제한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른 걸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면 얘네 세 개하고 다른 걸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새끼리는 또 못 짓죠. 단지 원룸형하고 얘네들끼리는 또 같이 못 짓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뭐 집주인하고 하나 지을 때 85제곱 이상 하나 지을 때 집주인 거죠, 얘는. 집주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핥고. 그다음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의해서는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다른 거 지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죠. 어디에? 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는. 네. 좀 풀어놓은 거죠, 규제를 많이.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자, 사업 계획 승인 50세대 이상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사업 계획 승인 대상 공동적 50세대 이상일 때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요거 어렵죠? 문구 자체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문장에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죠. 줄이는 거죠. 이것도 문장 파열을 보면 에너지 나오죠. 에너지 기술력을 통해서 전략을 시키죠. 전략형 그 다음에 탄소면 환경이잖아요. 그죠? 주택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연관시키면 에너지 친환경 전략형 친환경 주택 이렇게 연관을 시키면 안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건강친환경주택 500세대 이상 건강친환경주택 실내온기 뭐예요? 실내 공기오염제를 해서 설치하라는 거죠. 지금 그죠? 환기해서 따지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장수명주택은 뭐예요? 입주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주택이죠. 그죠? 가변성과 수리성을 요구하죠. 굉장히 우선 주택인데, 자, 등급이 있죠. 네 가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그죠? 그 중에 이제 나눠지면, 일반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천세대는 무조건 일반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혜택을 보겠다. 혜택을 보겠다. 우수 등급에서는 뭐예요? 건폐율 용적을 15%, 115%를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장수명 주택. 이것도 문제로 나오고 가로눕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쉬울 것 같아요. 최우수, 우수, 일반, 양호.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자, 이제 나옵니다. 뭐, 공주법. 공주법. 이제부터는 공주법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얘기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왔어요. 자, 아까는 네 가지. 그죠? 세 가지. 여기서는 이제 더 줄죠? 자, 어떻게 나옵니까? 보면, 공동주택. 아까 주택법에서 얘기한 아연다기. 거기다가, 뭐, 주상복합 아파트. 동일 건축물에 건축하는 건축물. 요것이 하나 포함돼.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충 구분이 되죠? 그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상가, 어린이 놀이터, 그죠? 도로, 이런 거 구분되죠? 여기 나중에 건축 행위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공동주택 이런 네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는 이제 세대로 안 나눠지니까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의무 관리 대상이냐, 곧 무슨 이야기냐,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의미죠. 우리가 보고 있는 공동주택법이 굉장히 많아요. 적용하는 것들. 얘네들이 이걸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이야기예요. 의무관리라는 게. 근데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렸죠. 150세에서 100세대까지. 그 기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시면 300세대 이상 무조건 의무관리 대상. 300세 이상. 이것도 이제 지문이 나옵니다. 그다음 150세대지만 이상이에요. 150세 이상이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숭중지동, 승강기, 주황난방, 지역난방, 그 다음에 동료건축물, 주상복합상가. 얘네들은 150세 넘으면 5층짜리인데, 아까 5층은 공동주택이라 얘기했죠. 그죠? 5층, 5개층. 5층짜리인데 200세대야. 근데 승강기가 없어. 그럼 해당 안 되죠? 공동주택이지만. 공주법 안 따르는 거죠. 500세대지만 150세대 넘어야 되고 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돌아보면 주택공사에 지은 거 5층짜리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승강이 없어요. 근데 150세대 넘어요. 300세대는 이제 의무 대상이지만 얘네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 주택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혼합주택단지는 뭐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공동주택하고 임대가 같이 있을 때 혼합주택단지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해서 가로놓게 나왔죠. 이번에 나왔고 관리주체가 이제부터는 우리요. 관리주체 뭐예요? 관리주체를 하면 다섯 가지. 근데 예상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자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인계전의 사업주체 건설회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이것도 하나 나온 거 있죠. 주택임대관리업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뭐 해야 돼요? 유지보수하고 업무, 주택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만 관리주체예요. 이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사항을 넣은 겁니다. 여기 또 지문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무소장, 자치기구에, 그 다음에 사업주체, 인계확인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관리주체라 이야기한다. 구분을 정해 주셔야죠. 자, 관리방법. 관리방법. 교재 이제 3페이지네요. 관리방법은 신규 아파트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아파트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입주자 대표 의결로 하죠. 입주자 대표로 의결을 해서 우리 아파트 어떻게 합시다 제안을 하면 주민들이 그 의결 가지고 과반수로 전체 입주자 등이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과반수 찬성을 해야
어떤 결정이 뭐 임대 저기 자취로 갈 거냐, 위탁으로 갈 거냐, 위탁회사가 있던 분이 자취로 갈 거냐, 자취 있던 분들이 다시 위탁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 이럴 때 이 두 가지를 하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10분의 1이 제한하고 과반수 받을 때 우리가 현재 자취로 돼 있어요. 위탁으로 갑시다. 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럼 자취로 갑니다. 이럴 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랑 똑같게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냐? 요거죠. 요거는 교재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 적으세요. 자, 관리규약 개정할 때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조건이. 관리규약 할 때 요런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해야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의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야 됩니다. 약간 관리규약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제안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에 없는 부분을 제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사진 찍으세요.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을 하면 과반수 동의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관리 방법을 자취로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자취를 할 거냐 결정할 수가 있고, 관리규약 개정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탁 여부, 공동시설 있죠,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할 수도 있고, 뭐냐면 헬스장 같은 거 그죠? 자체적 운영할 수도 있지만 위탁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민들이, 외부의 주민들이 사용했을 때의 여부도 돈을 받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네 가지로 돼 있죠. 이걸 주민은 싹 섞어버리면 하나 아닌 게 나오겠죠. 질문 나올 수 있죠. 자, 사업주체 관리는 요거죠. 사업주체는 처음에 분양하기 전에, 분양해서 이제 넘겨주기 전에 사업주체죠. 뭐예요? 첫 번째, 관리 예치금 받을 수 있죠. 할 수 있다요. 하여서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요. 의무 규정입니다. 왜냐면 최초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유지하려면 관리비 예치금이 선수관리비라 얘기하죠. 부동산에서는 선수관리비라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걸 쓰지 못하게 합니다.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저도 오면 선수관리비 얘기하는데, 선수관리 뭡니까? 그러면 아, 소장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러네.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아, 그래요? 관리비 예치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용어 자체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비 예치금이에요. 이게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제안을 하죠. 누가? 사업주체가. 그죠? 어디다가? 입주자가 들어올 때 관리계약을 최초로 제안하죠. 최초로 제안합니다. 이거 하나 더 쓸 거 뭐냐? 장기수선계획 수립. 추가적으로 사업주체가 합니다. 하나 쓰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여기는 없어요. 장기수선 수립. 이것도 용어 많이 틀립니다. 장기수선 계획이 아니고 장기선 수립은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최초로 합니다. 장기선 수립. 마찬가지로 최초 관리규약 제정은 누가 한다? 사업주체. 두 가지 하죠. 사업주체가 하는 것. 근데 이 질문이 많이 혼동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주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결정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죠? 관리 방법을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넘겨줘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럼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죠. 이건 관리부가 통지를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안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추가로 계속 이분들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업자가 누가? 사업주체가. 이건 사업주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주체에서 주택관리 선정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관리방법 결정을 안 했어요.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의 관리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1개월. 사업주체는 해당 관리주체의 인수인계를 1개월 하는데 언제? 입주자 대표회의로 아, 우리는 결정했어. 어떻게 하기로. 그래서 업자를 선정했어. 이럴 때 하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됐을 때 하나. 또 하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을 때 하나. 그죠? 이럴 때는 관리 업무를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업주체에 대해서. 자, 관리비 지급 연장된 거죠. 기존에 종료가 끝난데도 못했어요. 1개월 동안 못했어요. 그랬을 때 지급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법으로 들어왔어요.
인수인계를 못 해줬을 때 종료는 끝났는데 못 해줬어요. 어떤 사유에서. 그랬을 때 이분들은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했는데 못해서 그래서 연장을 시켜 1개월 내에 그때 비용 발생되는 것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없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관리 업무 인수인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사업 주체는 관리 주체에게 누구에게?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 할 때 누가 참석한다?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감사가 참관해서 하기만 하는 거죠. 그분들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사인하는 거죠. 참관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를? 여섯 가지를. 첫 번째, 설계, 도서, 장비, 명서, 안전관리계획, 장기성계획 등.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그 다음에 회계장부. 그 다음에 장기서 충당금 적립금 현황.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금 명세서. 세대 전유분의 입주자들 인도한 날. 그 다음 관리규약. 이 여섯 가지를 인계해줘야 된다. 누구한테?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통보해줬을 때. 그때 이 여섯 가지를 설정한장, 간사의 장적, 관명, 전유자 인도분, 관리규약. 이렇게 여섯 가지를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넣기도 나올 수도 있죠. 자, 사업주체 끝났습니다. 이제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위탁관리 회사가 있죠. 위탁관리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입찰로 해야죠. 위탁관리를 선정할 때는 입찰로죠. 지금 보면 고시 206-943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상관없는데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짝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 자,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어요. 수의계약 할 때는 어떻게 계약 기간에 끝난 주택업자를 수의계약하는 방법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예요? 관리규약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이때는 뭐 입주자 대표의 3분의 1호 구성원의 3분의 1 찬성하면 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죠. 아니면 입찰로 해서 공개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제한할 수가 있죠. 어떤 제한? 기존의 위탁관리 업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경쟁 입찰에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분들이. 근데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전체 입주의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요. 50% 동의를 받은 다음에 참가를 제안하는 거 법적으로 돼 있죠. 50% 동의 받으면 해당 업체, 기존에 지금 했던 업체는 입찰에 못 들어오죠. 여기에 법으로 또 다시 만들어졌죠. 자, 자치. 입주자들은 자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사업 주체에서 뭐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 자치로 한다고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위원장으로 하는 대표자로 하는 선임을 하고 기술력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 해야 된다. 강제적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은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은 입주자 대표 구성은 과반수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안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과반수로 관리사무소장님 선임할 수가 있고 30일 안에 다시 선임하면 됩니다. 자, 요게 공동관리, 구분관리 요번에 개정됐어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정됐어요. 공동관리, 구분관리 기본은 1500세대입니다. 전국에 가장 많은 단지가 몇 세대냐면 7800세대예요. 7800, 부산에 있습니다. 7800세대인데 여기 보시면 우물관리 대상이잖아요. 7800세대는. 근데 옆에 300세대 미만이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면 8000세대 되는 거죠. 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1500세대가 해야 되지만 내가 의무관리 단지예요. 그 옆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어떤 때? 1500세대 이하 예외. 자, 주택단지 외에 해당하지 않은 인접한 단지. 주택단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인접한 어떤 거? 단지 간에 통행의 편리함과 안정성 확보되어 있다면 단지 도로가 되어 있어요. 도로가 되어 있으면은 같이 못하는 거네요. 근데 바꿨죠. 통행의 편리성과 안정성, 육교, 지하도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랬을 때 이런 걸 적용했을 때 어떠냐? 공동관리의 경우는 단지별로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고 어떨 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유사한 시설이 있을 때
입시자별로 3분의 2 서면 동의 받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거의 3분입니다. 행위허가도 3분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3분의 2가 어려우면 행위허가는 거의 3분의 2죠? 그죠? 용도 변경 이런 거 다 3분의 2잖아요. 그거 연관시키면 돼요. 3분의 2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 관리할 경우는 단지별로 과반수 서면 동의. 이것도 이제 문제로 되어 있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슬쩍 보세요. 한번 문제 보면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지체 없이 오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해 우리 아파트는 공동 관리한다, 구분 관리한다 이런 것들 통보해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혼합단지 아까 나왔죠? 혼합단지, 혼합단지 어떻게 입주자 대표와 임차인 대표는 누구 하고요? 입주자 대표와 임차인 대표는 반드시 사전에 뭘 해야 된다? 임차인 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사전 협의를 어떤 것이 됐든. 근데 그 상황이 뭐냐? 굉장히 기본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여기 나와요. 첫 번째 뭐냐? 관리 방법 결정 및 변경.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사업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그 다음에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 시설 교수 보채. 그 다음에 관리비를 사용하는 금액. 요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혼합주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어떻게 결정하느냐? 밑에 거 먼저 보죠. 1호, 2호.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2분의 1 초과한 공급 면적에 2분의 1 초과한 입주자나 임대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2분의 1. 두 개잖아요? 두 개. 2분의 1. 그 다음 요 세 개는 누가 3분의 2 공급 면적 둘 중 임대사업자나 입주자 대표에서 3분의 1을 넘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다섯 가지 중에서. 근데 예외야, 예외. 요거 예외. 돈 쓰는 거 요거 장기수 충당 요거 요거와 요거는 각자 하자. 각자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구분돼서 되어 있다. 관리가 구분, 아예 딱 구분이 되어 있는 단지가 있어요. 뭐 혼합도 아니고 어떤 데는 반은 임대고 반은 공급 이런 단지가 있는 게 반면에 여기는 정확하게 분양 아니고 여기는 정확하게 임대예요. 이렇게 딱딱 구분된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예외로. 이 돈 쓰는 거는 각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간다? 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관리주체 관리처 의무.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의무죠. 우리 회사죠. 회사 관리주체 회사의 의무예요. 뭐냐? 유지보수 안전관리, 그 다음에 청소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공가금 납부 등.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공동주택 업무의 공개 홍보 지도 계모, 그 다음에 복리시설 위반 조치했을 때 사항들, 그 다음에 안전과 도난 상에 대한 조치. 결국은 관리사무소장님 하는 건데 구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에서 한다고. 그 다음 보면 관리사무소장님이 있죠. 500세대 무조건 의무관리 대상은 뭐예요? 이거 보지 마세요. 주택관리사예요. 무조건 의무관리 대상은. 그런데 예외로 500세대 미만은 뭐라?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사를 배치할 수 있다. 의무관리 대상은 무조건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사예요. 여기다가 바꾸면 돼요? 안 돼요? 500세대 미만의 주택관리사를 배치할 수 있다. 틀려요. 이 문장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문장 그대로. 500세대 미만은 예외상으로 둔 거기 때문에 의무관리대상 무조건 뭐예요? 의무관리대상 얘도 될 수 있고 300세대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 예고. 그 다음에 예외죠. 500세대 미만만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또 틀리시죠. 자, 업무, 리모델링 업무도 할 수 있고, 요 밑에 보면, 안전관리 조정 3년마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로 얻었을 때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위에 거를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뭐야, 재판상의 행위, 하자에 대해서 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재판상 행위를. 뭐를? 대표 의결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치 등 신고. 여기서도 좀 바뀐 내용이에요. 이번에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는 시장 군수청에 하고 15일 안에
해야 되죠. 그리고 분기말라 분기마다 단체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 오죠. 바뀐 사항. 여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뭐뭐뭐뭐 가져와라. 교수 이수연항, 교육 이수연항, 그다음에 임명장,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위의 수탁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합격증, 그다음에 책임범이죠. 500 세대마다 그죠? 세대만 500세대, 300세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보험까지 여기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좀 개정 상담 거는 조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자, 10분 쉬고 네, 다음 이어서 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10분 쉬겠습니다. 네.